영서. 영서 그럼 어떻게 하지? 물 잠깐만. 아내가 출산하러 가면서 적어준 계획표부터 찬찬히 살펴본다. 아까 바나나 망고에서 웃겨서 줬는데 그것도 계획표 안 고파? 응? 아유 아빠 영서 요즘 잘 먹고 잘 놀곤 했는데 뭐가 문제인 걸까? 영서 언니도 영화 보세요. 일단 상황을 좀 더 두고 보기로 한다. 안아보셔도 되는데요? 손 저희 손 소독하실게요. 네, 여기다 갖다 내려놓고 엄마 손 소독. 신생아는 면역력이 약해 더 신경 써야 한다. 자요. 영서가 아픈 걸 알게 된 후로는 아이들 건강이 최우선이 됐다. 애기 엄마 팔을 먼저 안겨드릴 거예요. 제가 가제 쓰고 적셔오는 동안요 할머님이 애기 사진 찍어주시면 되세요. 어, 해요. 아이고야, 조그맣죠. 사진 찍어주세요. 열 달 동안 품었던 아이를 처음 만나는 감회가 벅차다. 어머나, 예쁘게 생겼네. 너무 귀엽죠. 역시 칭찬의 달인인 선미 씨. 영서 좀 닮은 것 같다고 자꾸 그러더라. 갸냘픈 얼굴과 새초롬한 눈매가 영서와 판박이다. 다른 욕심은 없다.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다. 오,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?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이제 혹시 뭐 이제 진통제가 더 필요하다 뭐 이런 거는 간호사실로 얘기해야 되는 거 같아요. 네, 육체상 병동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따 8시에 꼭 오세요. 시간 맞춰 네. 오세요. 네. 잘 부탁해요. 네. 친정어머니는 수술한 딸 걱정뿐이다.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계셔. 그치? 엄마 걱정하는 것보다 내가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. 시간 지나면 이제 네, 뭐 다 그래. 회복되고 잘 되겠지 이제. 그렇지. 뭐 내가 회복하는 거야 뭐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. 저희 엄마 고맙고 아이들한테 제일 고맙고 다 제일 고맙네. 순위를 매길 순 없고 다 고맙죠. 신랑도 아이들한테 여전히 잘 해줄 거라는 걸 믿고 믿음을 주는 사람이니까 고맙고. 이런 감사의 마음이 선미 씨를 늘 웃게 한다.